안녕하세요. 시각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성임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공간 안에 시각적인 요소들, 이런 요소들을 계절 감각과 함께 고려를 하고요. 작업이 설치되기 이전에 그 공간을 점유했던 혹은 향유했던 대상들의 이야기나 역사,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강의 남산 뷰가 보이는 야외 공원이었던 점, 그리고 시기적으로 겨울이었다는 점, 그리고 에어돔이라는 아주 특별한 시각적인 장치가 있다는 점,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려했는데요. 이 에어돔 안에서 마치 온실처럼 혹은 스노우볼이 연상되는 그 공간의 앞에 보이는 남산의 어떤 지형적인 어떤 곡선하고 또 문맥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겨울 시즌이니까 약간 눈 내리는 풍경같이 그 끝없는 나무에 어떤 마치 꽃이 핀 것처럼 눈이 쌓인 것처럼 어떤 시각적인 요소도 재미나게 집어넣었습니다. 사실 예술 작품이라는 게 늘 24시간 사실 아름답진 않거든요. 사실 야외 공간에 작업을 하면 시간에 따라서 작업이 다르게 보인다는 게 가장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에 아침에 봤을 때, 석양이 비칠 때 봤을 때는 제 작업이 그 빛과 그리고 그 색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 시간대별로 방문해서 보시면 재미나게 감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이제 엘트라바이라는 플라워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요. 동시에 플랜트 아티스트로서 활동 중입니다. 꽃이나 식물이 상업적으로서 많이 비춰지는 데에 조금 더 아트나 작품으로서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개인전도 열고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의 작품은 부유라고 지었고요. 공기나 햇볕 같은 게 떠도는 느낌을 상상을 하면서 이제 부유라고 작품명을 지었습니다. 우선은 플랜트 아티스트로서 저는 이제 생화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전시의 기간이 좀 길다 보니 드라이 플라워나 프리저버드 플라워가 보존력이 조금 더 생화보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너무 기분 좋게 작품을 마무리하고 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너무 좋았었다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작품하는 이 환경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저께 모두 다 너무 만족하는 작업을 하여가지고 끝나고 많은 얘기를 나눴을 때도 되게 흡족했습니다. 한강의 물이나 이런 컬러랑 저희의 블루랑 컬러랑 이거 비교하면서 보시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차가운 바람, 따사로운 햇빛, 그리고 조금 딱딱한 땅,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싱싱한 겨울인 것 같습니다. 스몰바치 스튜디오는 2016년부터 음식을 매개로 하는 경험을 디자인하고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이고요. 이번 싱싱겨울에서는 제가 두 가지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먼저 낯선 두 사람의 차 마시는 거리라는 프로그램은요, 우리 둘이 이 거리에서 차를 마셔보자 하는 거리에 멈춰서 그 거리의 길이만큼 티백을 연결하고 연결된 채로 차를 마시는 그런 경험이에요. 좀 가볍게 상시로 즐기실 수 있도록 카페 형태로 운영하게 되는 프로그램이 연결하는 겨울 찻집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에 맞춰서 우엉이랄지 연근, 그리고 생강, 도라지, 이렇게 저희가 음식으로도 겨울에 많이 먹는 제철의 재료이지만 이런 것들을 차로 음미해 보실 수 있도록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상상해보는 싱싱한 겨울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숨어있는 자연의 생동감 같은 것들이 그려지는데요. 그 얼어있는 땅 밑에는 내년에 또 새싹이 돋을 그런 보이지 않는 생동감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상상이 됩니다. 저희는 이번 한강 수변 갤러리 프로젝트에서 물결의 시 제작을 하게 된팀 APT입니다. 사람과 사람,
혹은 예술과 예술, 그리고 예술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폭넓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팀입니다. 완성본으로 봤을 때 그래도 결국엔 저희가 생각한 흐름과 그런 모습대로 나와서 일단 안도감이 가장 컸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도 특히 이제 야외에 설치되고 이제 시민들의 안전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제일 신경 써서 하느라고 고생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설치가 됐습니다. 날씨가 추운 겨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술 작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싱싱한 겨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이제 활기찬 모습인 것 같아요. 추위에 움츠러든 모습이 아니고 활기차게 운동도 하고 볼거리를 즐기면서 재밌게 서로 이야기도 나누는 생동감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우입니다. 저는 페인팅 작업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다른 매체로 확장시켜 보려고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펼쳐진 숲은 한강 곳곳에 설치하는 천으로 된 작업인데요. 헌옷을 이어서 만들고 또 짜임이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데 시민들도 곳곳에서 이런 걸 보면서 같이 그런 헌옷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하고 워크숍은 천으로 만든 티코스터를 만들어 보는 건데요. 헌옷 조각을 잘라서 나뭇잎 하나하나가 모여서 숲이 되듯이 그런 식으로 이어붙여서 티코스터를 만들어 보는 작업이에요. 편하고 짧은 시간에 자기만의 작은 숲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고안해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겨울은 산책하면서 만나는 나무들인데요. 이게 날이 따뜻하고 잎이 풍성할 때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데 싱싱한 겨울에도 그동안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날씨에 이렇게 잠깐이라도 실내에 들어온 느낌, 그다음에 개방감도 같이 느끼면서 여러 가지 색감들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전시들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또 공간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고 어울려서 편안하게 있어보는 경험이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되게 특색 있고 자연이랑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어서 좋았습니다.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어요. 네, 모처럼 휴일날 한강에 나와서 걸으려고 나왔는데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할 수 있어서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좋은 구경하다 갑니다. 전시를 되게 깔끔하게 잘 해놓은 것 같고 안쪽에 읽고 앉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체험하기 딱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양파망이랑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재료? 미술 작품을 하셨던 거에 대해서 되게 인상이 깊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나무를 보시면 나뭇잎이 다 없어서 되게 허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삭막한 분위기가 좀 더 없어지는 그런 느낌을 주는 전시회여서 되게 좋았습니다.